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대1로 서영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개나리 진달래셨는데 오늘 네. 개나리신 것 같아요. 아, 역시 눈썰미가 좋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요 봄꽃이 만개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개나리 옷을 제가 입어봤는데요. 일부에서 댓글로도 개나리같이 꽃이 활짝 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오늘 좋으시겠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늘 좀 덥지 않았어요?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그렇죠. 네. 날씨가 좀 더웠죠. 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좀 따뜻한 날이라고 하거든요. 네. 공기도 좋았고요. 이제 만연하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만연한 봄이라 일시적인 표현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2부로 문을 열고 있고 2시간 연속 방송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거친 것처럼 뭐 여러분들의 고민도 조금 거치고 계신가요? 또 뭐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아직도 차갑게 얼어있고 아직도 깜깜하다면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고민을 좀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오늘도 역시나 이 시간에도 역시나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먼저 문자상담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인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상담은 02-3772-0256번입니다. 편하신 번호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일상이야기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셔도 1시간 동안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하시고 나면요. 제가 2부에도 역시나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나갑니까? 네, 오늘도 5분에게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정말요? 5분이요? 네. 네. 나는 좀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열기가 온도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1분이라도 빠르게 좀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샵 3772번으로 서영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뭐 고민이라던가 그리고 응원하는 문구를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상첨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3회 무료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리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문자 번호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그러면 2부도 힘차게 출발을 해볼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오늘도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날씨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벌써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정말 또 좋은 날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거기에 잘 적응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봄이 찾아오듯이 여러분들 계좌에도 좀 봄이 찾아올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를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여러분 노란톡에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이 혹시나 당첨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USB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세요. USB는 제가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한 300분짜리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좀 필요한
핵심들을 좀 뽑아서 30분 정도 되는 13강짜리 강의를 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정리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감에 의해서 지수가 좀 그래도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국채 금리는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67%로 FOMC 이후에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1.72%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가 불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테크 기업들, 우리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오늘 시가에서는 좀 미국 시장을 좀 반영하면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지만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보였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우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좀 하락해서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꼭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제대로 생산하겠다라고 하면서 60% 이상 급등을 하고 테슬라가 떨어지는 이러한 좀 개별적인 이슈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제 지표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요새는 정치적인 갈등이라든가 흐름들도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 마인드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 간의 텐션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좀 강하게 푸시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보고는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공개 생방송으로 대통령이 토론을 하자라는 제의까지 했었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에 좀 급변동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는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희토류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희토류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기대감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미중 갈등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우리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수를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올 때 좀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전략들로서는 충분히 좀 괜찮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이 한 섹터별로서 좀 재미삼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우리 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하단 노란 톡을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 오늘 종목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 3772번으로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셔서 참여하시고 오늘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별 씨께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함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완연한 봄 기온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요 절기상 낮이 더 길어지는 절기인 춘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봄이 오길 원하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을 아주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훈 전문가님께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
선물까지 팡팡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잘 보이시죠?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호 전문가님께서 알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고민도 고민이지만 장중에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영호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으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빠르게 보내면 빠르게 보낼수록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요. 문자를 전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3회 무료 문자 체험권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회 문자 체험권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은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은요, 2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종목상담 129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떠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오늘도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USB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자로 샵 3772번에다가 제 이름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시면 여러분 노란톡과 선물을 함께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 좀 보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USB를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코스메카 코리아시고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얼마나 되시죠? 14,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15%요. 예, 예. 이 종목을 접근하게 되신 계기라든가 아니면 언제 매수가 되셨을까요? 매수는 한 일주일 전에 했나요? 네. 한 1-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뭐 매수는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시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 네. 종목도 좀 차분하게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 명에 나와 있듯이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네네. OEM이나 ODM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적인 브랜드로서 좀 인지도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어느 정도 OEM과 ODM으로서 좀 성장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실적도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네. 포스트 코로나로서의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면 이 점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좀 최근에 투신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5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투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그것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을 이제 투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모르시고 네 예, 이 회사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요? 연구 개발을 좀 네네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제 ODM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연구 개발은 당연히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매출 증가세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차트 화면 보시면 뭐 주가는 상당히 좀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 이 기간에 오랜 기간 동안 좀 대량 거래를 붙이면서 흐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모양에서 좀 정배열 상태의 흐름들을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상승으로 예. 나오면서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이 정배열로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좀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3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 19,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1차적으로 한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근데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고요. 뭐 손절가는 뭐 제가 지금 13,000원 이하권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19,000원 잡으셔서 일부는 좀 매도해 보시고 나머지는 또 그때의 중국과 시장 상황의 흐름들을 파악하셔서 나머지 물량들도 좀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전략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가워요, 은별 네, 씨. 반갑습니다. 네, 화장품은 자주 바르세요? 아니요, 안 바릅니다. 제가 시청자님 것까지 두 배로 많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 쓰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꼭 시청자님의 주가에 단 1%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발라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시청자님께 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예. 이름도 코리아예요? 네, 코리아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화이팅! 아, 정말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고, 시청자님의 주가도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예. 네, 행복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2부 첫 번째 전화 상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대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전화, 문자 샵 3772번까지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이 샵 3772번은요. 정말 다양한 신청이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 는 물론이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첨 잘 되는 꿀팁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이 들어가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3일 문자 체험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거고요. 추첨을 통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스타트도 정말 좋은 상품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받아보기 이전에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들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실 지금도 신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간절하게 애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노란톡을 참여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의 시황이라든가 종목 상담,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샵 3772번, 그죠? 제 이름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왕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네, LGMM 갖고 있고요. 네. 예, 매수가 18,800원에 비중 100%. 100%요? 예, 예. 이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 네, 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한 중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18,800원이면 수익이 엄청나시네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어디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셔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3만 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혹시 올해 계속 내내 좀 장기 투자로 들고 있어도 되는지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예.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HM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현대상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무너져가는 회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또 이렇게 일이 되려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에 상당히 좀 큰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사실 목표가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들에서 실적 대비 흐름들을 살펴보면 뭐 3만 원짜리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2021년도 컨센서스는 뭐 2조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현대상 HMM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 쪽 벌크 화물 운송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벌크선인데 그 벌크선의 운송 기대감, 즉 최근에 물류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상 이 HMM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감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3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현재 네.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좀 차트를 보고 좀 실적과 좀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 좀 팔고자 하는 흐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끌고 가보셔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대 보시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한번 밀렸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때는 네. 상당히 조금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은 좀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뭐 목표가 최종 3만 원까지 보시는 건 괜찮대.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러면 올 한 해 비중을 줄이되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해서 네, 그 전략에 대해서 네. 네. 한번 좀 현실적인 전략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우선 2만 5천 원 가까운 자리가 들어오면은 현재 상단에 대한 저항대가 지금 존재를 합니다. 과거에 일단 매물대에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2만 5천 원 선 전후에서는 저는 일단은 절반 이상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느냐면 2만 1천 원짜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셔서 좀 홀딩을 해보신다라면 이 종목의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만 1천 원짜리에서 이탈이 돼서 좀 매도가 나간다라면 저는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2만 원 이하권에서 18,000원 사이까지 들어오면 그때 재매수하시는 전략들 이런 전략들을 가격대를 잡아서 좀 보시면 훨씬 더 조금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게 2021년도에 실적 영업이익이 2조대를 기록한다라면 저는 3만 원 이상도 간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은 컨센서스일 뿐이 테니까 지금 현재 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과열국면이다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전체적인 좀 글로벌 시장의 좀 경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좀 가격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감사합니다. 씨,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잘 즐기시면서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정말 HMM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님의 수익도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시청자님께서 가자 한번 외쳐주시면 아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우리 시청자님 과연 어떤 선물 받아가실까요? 과연 물동량이 늘어나야지 또 이 해운주도 좋잖아요. 많은 물동량이 오고 가길 바라면서 치킨 한 마리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치킨 당첨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그때까지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전화상담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켰는데 내 고민 지금 보내도 되나라고 좀 걱정되신다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문자나 전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셔도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이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도 고민이지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3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가니까요. 이 부분도 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회 문자 체험 나는 그게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회 문자 체험 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푸짐한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상품을 정말 잘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모르게 손을 가리켰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전화 접수도 가능하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담을 못 참여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USB까지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로서 좀 흐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만 2천 원에 한 10%. 10%요? 되게 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10% 이렇게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계기로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 효성이 올라가고 막 그러길래 샀더만은 네. 처음에 8만 6천 원에 샀다가요. 네. 조금 더 매수해서 8만 2천 원 떨어졌어요. 근데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예. 네.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네. 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네. 효성그룹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그래도 네. 좀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좀 네. 6만 원대가 구경됐을 때는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또 영국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 종목은 ESS에 대한 성장 동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시면 친환경 사업 쪽에서 그린 뉴딜로서도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네. 중공업주들이 굴뚝산업이라는 표현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또 친환경 사업 쪽으로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실적 개선세와 함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보다도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럼 혹시 네. 조금 더 사가지고 조금 가격을 낮출까요? 네,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네. 그럼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들이 오늘 사실 밀렸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종목의 탄력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네. 상승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네. 목표가는 8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근데 만약에 바로 한 번에 올라오면 그냥 네. 더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들고 계세요. 거기서 그래서 수익 실현을 네. 하시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 매물대가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풀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못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다시 7만 원대에서 6만 원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6만 5천 원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7만 원 초반이나 7만 원 이하권이 들어오면 그때 저는 네. 좀 분할 매수를 해나가셔도 평당가로 더 낮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8만 5천 원을 1차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또 분할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 효성중공업 꼭 수익 극대화로 잘 나오시고 금요일도 네. 불타오르는 금요일 보내시라고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뽑아드릴게요. 예.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어!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장대 양봉과 함께 붉은색 기둥이 가득한 수익이 있길 바라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방송은 좀
자주 보시고 계세요? 예. 네, 이번에는 그럼 제가 뭘 할지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가위바위보를 해볼 텐데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가위. 잠시만요, 시청자님. 제가 하나 둘 셋 외칠게요. 하나 둘 둘 셋. 시청자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 말씀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시청자님 조금 늦으셨는데 셋 하자마자 네. 말씀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보. 시청자님 저희가 기회가 지금 세 분까지여가지고 죄송하지만 네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선생님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요 제가 좋은 선물 뽑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상담과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아직도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저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요. 서용훈 전문가님의 비법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정말 다양한 노하우가 가득 담긴 USB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저희 오늘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만 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애청자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방송 연결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떨려가지고 계속 실수를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또 꼭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3님께서 현대 BNGST를 질문 주셨는데요. 19,766원에 비중 25%. 서영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현대 BNG 스틸 19,760원 25%입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대 BNG 스틸은 내연 강판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부품주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죠. 그 다음에 좀 뉴스를 살펴보면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광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형 성장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더욱더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의 파동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멘텀적으로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근데 현재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붙였다가 거래량을 급격하게 줄여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26,400원 자리에 대한 고점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를 이제 못 넘어가고 한번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한번 팔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팔고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주가가 다시 25,000원대를 기록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아예 정말 강력한 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반등 흐름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비중이 작지 않으세요. 25%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손절가를 17,100원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자리에서 이탈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지지 못 받으면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가 17,700원 자리는 저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한 절반 이상을 하시고요. 나머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면 21,600원까지는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절반 매도했다가 만약에 좀 꺾
저항으로 인해서 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18,000원대에서 잡아가시면 평단가를 낮추시면서 좀 다시 공략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거예요. 즉 모멘텀은 좋으나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부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선 제이님께서 원익 QNC 질문 주셨어요. 14,900원에 13% 매도 시점을 꼭 잡아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원익 Q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익이시네요, 그죠? 14,000원이면 전화를 저한테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문자를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수익이 엄청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얼마나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석영 제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올해가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해요.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은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급격하게 오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조정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17,000원대에 대한 부분들의 지지라인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지금 수익에 대한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7,000원을 17,500원 자리를 최소 이탈가를 잡아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실적 대비해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2021년도 반도체 사이클이 좀 기대가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도 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22,000원짜리 전고점 자리에서는 일부만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17,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1차적으로는 한 25,000원 선까지도 좀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말 큰 조정을 잘 견뎌내셨기 때문에 좋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익 실현 잘 하셔서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두 분 또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또 선물 받아가 보셔야겠죠.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두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상담 당첨되신 분 3303번님 뒷번호가 굉장히 귀여우신데요. 현대 비엔지스트 상담 받으셨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한번 선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텔레파시를 받았는데 치킨이신 것 같습니다. 치킨! 과연 내가 받은 텔레파시가 맞는 건지 떨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조금만 더 가라! 아, 텔레파시가 조금 부족하게 맞군요. 응원의 메시지 당첨이 되셨고요. 앞으로 현대 비엔지 스틸 꼭 수익 극대화로 잘 나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번에는요, 제이님입니다. 영선제이님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고요.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신고가! 신고가 경신을 바라면서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과연 선물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이 붉은색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온 거 보니까요.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네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려야 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상품평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근시일 내에 전화를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한 시간 동안도 2부가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종목 고민도 고민이지만 사실은 전문가님의 비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USB를 5분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USB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있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이야기하는 거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3일 무료 문자 체험도 접수받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 #3772번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이러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해 주신 참여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서용훈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나눠볼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을 이렇게 또 힘차게 달려와 봤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과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USB도 여러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최근 제가 종목 상담을 해보니까 100% 비중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100% 투자를 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을 볼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아무리 연속 10연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1패에 끝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이게 복리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USB를 받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서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신청해 주시고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관심 종목하고 여러분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관심 종목은 쇼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쇼박스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일 거예요. 영화 제작사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우리 영화관에서 보면은 항상 이 동그라미와 네모가 나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쇼박스를 공개하는 부분들을 항상 보실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 영화가 어느덧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컨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의 여파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최근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있었죠. 쿠팡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서 마지막 정리 시황에서 쿠팡이 보호 예수가 풀리니까 조금 조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보호 예수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아니 좀 쿠팡이 좀 물건 파는 회사인데 쇼박스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쿠팡이 이제 뭐 다양한 물건도 판매를 하지만 그 컨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OTT 서비스를 합니다. 뭐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셋탑박스를 통해서 영화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쇼박스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흐름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인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좀 번쩍할 때 좀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최근에 4,500원 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장기 차트 구간에서는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부분들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를 받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수렴 과정 형태의 흐름들이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주가는 좀 정배열 상태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4,740원에서 4,250원 자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5,700원 잡아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윗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번에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쩍이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혹시나 5,700원짜리가 꼭 들어오지 않더라도 갑자기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터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세요. 왜냐하면은 종가상으로 좀 윗꼬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4,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사실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중에 오늘 미국 내에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최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첫 이제 동시 만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금 전혀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구간대입니다. 항상 동시 만기일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지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좀 이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출렁거리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흐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조정받았을 때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 주 월요일은 힘들지 않겠어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시초가의 영향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지수가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좀 탄력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중국 소비주라든가 그다음 정책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순환매의 흐름들이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물론 정치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갖고 계신다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는 것이 좋을 텐데 대부분 종목 상담을 해보면 중소형주들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3월 달의 흐름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중심으로서의 좀 재편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감사 보고서가 다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근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는 결국엔 이런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증시 마무리도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란톡에 대해서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들 이런 자세한 전략들이라든가 흐름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적어서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시면 여러분 USB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힘든 장세였는데 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도 봄날이 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는 또 은별 씨께서 정리를 해주실 테니까요. 함께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인데요. USB 신청자가 오늘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뽑기가 힘들었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USB 당첨자! 5분 번호가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성함과 그리고 주소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저희 성함 그리고 주소 두 가지를 다 적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성함 주소 두 개 다 잊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1부부터 2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요. 7시에 홍프로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장도 대박나시고요. 주말 푹 쉬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